조울증은 한동안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다가도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난치성 정신질환입니다. 그런데 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를 재미 한인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해 조울증 완치와 예방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울증 환자의 상태를 잘 담은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감정이 격앙되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 양극성 장애라고 불립니다. 병이 심해지면 사소한 일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살 충동, 피해 망상에 시달리는 중증 질환이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 한인 과학자가 포함된 미국 연구팀이 조울증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을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쉔크3라는 유전자로 평상시 뇌신경세포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전자가 손상되면 자폐증이나 정신분열증에 걸린다는 사실은 이미 규명됐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반대로 쉔크3 유전자가 강화되는 경우에 주목했습니다. 쉔크3 유전자만 과다 발현시킨 생쥐를 만들었더니 몸을 발작적으로 움직이는 등 조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조증은 조울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임상실험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쉔크3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을 찾아내면 조울증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쉔크3의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모든 경우에서 사람에서의 신경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쉔크3의 양을 조절하는 뇌 자체에서의 신경세포 안에서의 그런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을 밝힘으로써 쉔크3의 양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러한 메커니즘을 조절함으로써 그러한 균형을 다시 찾아주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